팀원들이 통과를 하면 태준님만 야외 취침을 하는 걸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잠깐 방역 먼저 해야 돼. 방역 먼저. 네. 그 마이크 그냥 지금 바로 차야 차요? 차야지 그러면. 제가 차요? 원래 차 주지 않나요? Nope. 왜 이렇게 바쁜 사람 오라 그래요? 축제하러 온 거잖아요. 축제요? 네. 축제가 있나요 제가? 오늘 미팅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딘 것 같아요. 와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 있어요. 여기 블리자드 오늘 라이엇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 라이엇도 있어요? 아 몰랐죠. 여기 일단 들어가서 담당 좀 뵙고. 알겠습니다. 가시죠. 여긴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아,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담당자고요. 에임폭발 그 영상 잘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에임폭발을 보셨구나. 제가 에임폭발 기획자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가만히 있는데요? 와. 와 아니야. 발로란트의 유저를 많이 늘려줘야 돼요. 좀 정신 좀 차려라. 뒤에 얘기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정신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네. 네 아 그렇죠. 네, 또 정신 차리고 좀 모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네.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신규 유저가 많이 늘어야 된다. 좀 초보자분들 잘해지게 코칭을 해주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코칭. 그렇죠. 게임이 사실 좀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넘어가면은 사실 좀 되게 재밌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샵도 좀 있고 네. 스킬도 조금 다 있고. 스킬은 어느 쪽이죠? 스킬은 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몇시죠 예. 지금? 코치 발로란트를 통해서 멤버들이 최종 미션 달성하면 준비하신 보상이 또 있으시대요. 아 네 그건 있죠. 시청자분 일부에게 네. 이렇게 좀 VP를 1000 VP 정도씩 대략 몇 분 정도한테 한 300명 정도에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1000 VP면은 제가 알기로는 만 원의 가치 맞죠? 네네 한 만 원 정도 되죠. 이야 이 정도면은 인정. 좀 현실적인 목표이긴 해요 사실. 랭크 골드 찍게 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골드 가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태준님. 근데 이게 골드까지는 쉬워요. 근데 누군지가 중요해요. 아 누군지가? 네 누군지가 중요한 거지. 골드는 사실 1대1 전담으로 하면 저희 어머님도 찍어드려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네,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럼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코칭을 해줘야 되니까 네. 골드를 다 이렇게 찍어준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 좀 잘 잤어요? 4시간 정도 잤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진짜로. 뭐 거기 가서 뭐 쉬는 시간이 뭐 틈날 때 뭐 자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가는 길에도 좀 자면 되니까 네. 네, 어차피 1박 2일이니까 깔끔하게 이제 오늘까지는 뭐 골드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까지는 골드 어떻게든 이제 빨리 찍고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자야겠다. 네, 솔직히 천하의 이태준이 골드까지는 못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 누굴까?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일 텐데 진짜 너무 궁금해요. 누가 올지. 야, 누가 오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먼 길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전 시즌도 우승하고 한 분야에 정점을 찍고 있는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선수 문호준입니다. 저는 FPS를 사랑하기만 하는 심의 여왕 인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굽혀지지가 않아요 패딩이라. 저는 유튜브하고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질게임 유저 노돌리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게임 리뷰, 게임 뉴스를 다루고 있는 네, 막무새 게임 조무사 영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고급차. 좋은 차야. 비싼 차 아니야 저거? 누구야? 아 유명하신 분 맞아요? 이태준이 어서 오고.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고.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이게 헬리 거 어땠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게 딱 몸으로 느꼈고. 아! 딱 이런 느낌? 솔직히 유재홍님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발로란트 이제 코칭을 맡았는데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불멸이죠. 불멸이 뭐야? 불멸 뭐예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불멸이면은 이제 뭐 롤로 비교했을 때 챌린저로 따지면 그 아래 그 아래 그 아래 너무 나은데? 태조님이 불멸이라 말했을 때 저는 약간 챌린저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많은 등급들이 많이 있던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보단 잘하잖아 훨씬. 그건 다
어, 근데 하나가 우리가 더 잘해지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좀 이따가 1대1씩 한 번씩 해주시죠, 그러면은. 4대1로도 가능해요. 오, 얘기하실래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제가 코칭 맡았으니까 제가 한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쵸? 솔직히 조금. 조금 실망했습니다. 예. 코치님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다른 게임이었으면 네. 믿을만 했죠. 노들님 해보셨잖아요, 같이. 그리고 상대로도 만났잖아요. 네. 어... 만나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긴 한데, 태준님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왔을 때. 그렇죠. 어? 어? 노돌리? 근데 그거는 이제 노돌리님이 잡은 게 아니에요. 뭔지 저죠? 그 이제 다른 기능이 잡아준 거지.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게 발로란트 아니겠습니까? 에이, 포탑이 잡은 거지. 그거 노돌리님의 그 에임으로 잡은 거 아니잖아요. 나왔을 때. 얼마 제 총에 죽으셨어요? 그 게임의 우승자는 누구였어요? 와, 뒤에서 터치하는구나. 오빠 이겼어, 오빠 터치했겠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인형이랑 친구가 자꾸 저런 질문 하는 거 좀 불편했어요. 제일 못하는 친구가 자꾸 막 하니까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어박을 나다 참았습니다 제가. 근데 호진 씨 그 발로란트 FPS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호준님의 이제 다른 게임을 했을 때 얼마나 잘할까? 갑자기 FPS를? 왜지? 근데 저는 솔직히 FPS 살짝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딱 섭외 돌아왔을 때 나의 FPS 실력을 이제 방송에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형 씨는 학원도 다니셨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다고요? 어, 저는 게임을 항상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런 반응에는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서 태준님이 저를 보고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노돌리님도 네. 제가 최근에 FPS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아, 근데 그렇죠. 점점 느는 게 보여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네, 느는 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까지 못 가요. 그리고 영래기님은 게임을 하세요? 이때 사실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나는 학원까지 다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영래는 딱 얘기 첫 마디가 게임은 하세요? 이제 이 말부터가 일단 저랑은 이제 아니 일단 말이 안 됐던 게 한 명은 그냥 리뷰하는 사람이었어요. 게임 안 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왜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또 한 명 그 친구는 게임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발전이 없어요. 예. 네. 보급품이야? 오늘 저거 입고 왔나요? 뭔데 이건 또? 오! 아 옷을 옷도 있구나. 오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주는 거예요? 자 아, 여러분 이제 저희 보급품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여러분 이제 한 팀으로서 이제 이태준님의 코칭을 받아서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하면서 미션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 미션에 따라서 밥과 잠자리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더러운 신분사. 그래도 일단 꼴등은 밥이라도 주긴 하죠. 계급 사회. 네. 대신 밥과 잠자리가 제공은 됩니다. 아 제공은 되면 뭐. 밖에서는 안 재우죠? 밖에서만 재우는 거 아니... 뭐야? 와 뭐야? 아니 호진 씨는 프로게이머 그런데 아닙니까 여기 근데? 이 정도면 프로게이머 합숙소죠?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뭐 벌써 미쳤냐?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나도 안 믿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격장 어려운 모드로 16점 이상 성공하세요. 성공한 순서에 따라 1인실, 2인실, 야외 지침으로 나뉘게 됩니다. 야외 지침이요? 지금 밖에 온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화 아니 너무 ***입니까? 발로란트? 아니 처음 게임하는 게 어려움이라뇨. 보통도 아니고 왜? 그냥 어렵다길래 뭘 어려워봤자 AI 주제 얼마나 어렵겠어 들어갔는데 눈을 깜빡했는데 막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정말 엄두도 안 나는 속도였어요 진짜로. 근데 혹시 그 코칭님도 가능하세요? 솔직히 저도 될까 말까인데. 에? 그럼 왜 쉽게 울어? 이해했습니다. 네 명을 합산 점수로 이렇게 추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공동체라면서요. 네, 공동체라. 맞아. 어. 그러면 그 정하지 말고 코치님이 어려운 모드를 해서 몇 개를 하나 보고 그걸 기준을 정하면 돼. 아 좋네. 야 좋네. 역시 성공. 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쳐다보죠. 눈이 16개야. 지금 사륜한? 아 지금 자세 자세 바뀌었어. 자세 바뀌었어. 사륜한? 오, 오, 오케이. 어? 놓치고. 아. 맞추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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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약간 야유를 합니다. 잘하시네. 오늘 잘하는데 생각보다? 아이고 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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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이 17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17개를 해버렸으니 이게 코치가 맞는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저 때 살짝 의심하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장비가 제 게 아니었잖아요. 에? 장비가 제 거였으면은 22개는 쳤죠. 나중 가서 장비 탓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뭐 제 장비가 아니지만 17개 치는 거 좀 어렵긴 해요. 그럼 저희는 몇 개 해야 되는데? 이제 조율을 봐야죠. 제작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만약에 팀원들이 통과를 하면 태준님만 야외초침을 하는 걸로 가시죠. 아 좋아!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보통 100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개를 넘는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야외 취침 군말도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와 떨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열하나. 오 이거 좀 치긴 하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13개 열 아 이게 여기서 집중이 안 되면 아 아! 아! 선생님 많이 봐요! 아! 많이 봐! 17개! 많이 했네? 17개 컷! 여러분들 저희는 끝났습니다. 왜냐? 30-30을 맞춰도 23을 맞춰야 돼. 어쨌든 한번 해보죠. 23? 25개까지? 하나 더! 더! 우와! 24개 40개 어때요? 40개? 10개씩 만약에 네. 이거 40개 넘기시면 저 진짜 아예 지침할게요. 도전! 오! 고구마네? 우와! 우와! 와 이런 만족? 12개라고요? 잠깐만 이거 희망 있어.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노돌리 화이팅! 도전! 하나, 두 개. 안 돼요, 이거. 네 개? 잠깐만. 뭐야? 16개? 왜 그래? 잠깐만. 18? 19? 20?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지금 합산 몇 개죠, 그러면? 32개? 그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긴 했죠. 네. 모두가 놀라는. 아니, 저도 놀랐어요. 어? 뭐야? 코치님보다 더 많이 맞춰? 오쉣. 돌리 형이 의외로 엄청 잘하더라고요. 혹시 늙은 사람은 짬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4개씩만 해. 도전! 아 이거 뭐? 15개 나시는데? 끝났네. 야! 우와! 멤버분들은 뜨뜻하게 이제 온돌방에서 주무시는 거 같아요. 더운데 꺼주세요. 그냥 보일러 좀 그냥. 약간 성취감도 있는데 아니 날이 너무 추워갖고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앞머리가 얼었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추웠어요. 근데 밤은 얼마나 춥게요. 입 들어갈까 걱정이긴 했죠. 솔직히 태준님이 밖에 자는 건 저랑 상관없기 때문에 약간 좀 통쾌함이 좀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왜 자요? 노래는 이제 RP가 있잖아요. 발로란트에는 VP라는 게 있거든요. 발로란트 포인트인가? 그렇죠. 발로란트 포인트라고 있는데 보면 수집품에 가보면은 이렇게 스킨 보이시죠? 저 겁나 이쁘다. 이렇게 이쁜 스킨들이 있는데 근데 상점에 가면 없어요. 왜요? 나를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사고 싶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원을 들어가면은 요원들 중에 쓸 수 없는 요원들이 있어요. 맞아. 잠겨 있잖아요. 보면은 활성화 누르면은 그냥 바로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자들 스킨 쓰고 싶으니까 코치님이 네. 충전해 주시면 되겠다. 아, 오마징마. 영래기님이 요원을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안 돼요. 어떤 요원을 하고 싶으신지 안 돼요. 어떤 요원을 하고 싶은지 질러요. 왜요? 사람들이 네. 반응이 좀 안 좋아요. 코치가 한다 이런 말 하면 에?